신부에게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그것도 신랑 구두에 따라 독주인 소주를 마시게 합니다. 신부는 축복이 아니라 고문당하는 표정입니다. 대깨문이라고 하면 주로 40대와 586 운동권을 떠올립니다. 특히 40대에 대깨문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잘한다고 가장 높게 나오는 연령층이 40대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 고집불통 40대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반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40대 어른도 많습니다. 일반화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40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 한 적도 없는 배가 불러 풍요를 누린 세대입니다. 그런데 민주파리 가장 심각하고 허풍을 떠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김일성 찬양하는 종교적 교육 세대이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대이자 효순이 미선이 반미운동 세대이며 광우병 선동에 뛰쳐나와 뇌 빵꾸난 세대입니다. 최근에는 범죄자 조국 수호하자고 뛰쳐나왔으며 젊은 청년들에게 정신병 환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고마운 세대입니다. 40대는 과거 신조어를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오렌지족 탄생시킨 세대이며 폭주족을 탄생시킨 세대입니다. 밤늦게 오토바이 타고 무법천지 폭주했던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도로를 무법으로 점령하고 괴상한 경적 소리를 내며 소음 피해까지 주며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전철의 전갈 자세까지 선보이며 괴상한 짓을 심각하게 한 세대입니다. 한 기자가 다치면 어쩝니까? 라고 질문한 이 답변이 가관입니다. 다치면 다치는 거죠 라고 합니다. 인터뷰 중에는 뒤에서 뻑큐라고 욕을 하며 있을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세대가 현 40대입니다. 또한 현 40대는 결혼식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뒤풀이 한다며 신랑 발바닥을 때리고 신부에게는 남편의 양말에 소주를 적시고 적신 양말을 손으로 짜 구두에 담았습니다. 그걸 신부에게 마시게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친구는 신랑을 차에 묶어두고 팬티 차림에 한쪽에 바지를 걷어올리고 맨발로 뛰게 만들며 시킨다고 신랑은 말없이 열심히 뜁니다. 추하기까지 합니다. 계란 노른자 키스도 있습니다. 노른자를 신랑 신부 입에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허리에 줄을 묶어 박수가 나올 때까지 누가 보든 말든 뽀뽀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한 동상에 맥주를 흘려보내 신부가 흘러내려오는 맥주를 마시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괴상하고 어이없는 행동들은 지나가는 아이들 보기에도 매우 민망한 행동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신랑은 나무에 달려다가 놓쳐 떨어져 목이 부러진 사고도 있습니다. 대깨문이 많은 40대의 젊은 시절을 잠시 봤습니다. 졸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행위들이라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놀았던 세대 40대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면야 이해는 하겠습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한 세대가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역겨운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비이성적이고 선동 쉽게 잘 당하는 판단력이 가장 흐릿한 세대 40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4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깨문 40대 여러분, 사람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결국 묘기를 부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자기들끼리 부딪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다쳤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립니다. 괜찮아요?